허허. 그래. 잠깐 반말 좀 할게. 안녕. 난 민주야. 뷰티풀 11월호와 다시 한번 함께하게 되었어. 오늘은 나와 함께 나의 인스타를 염탐해 봅시다. 염탐해 보자. 당연히 기억이 나지. 우리 동생이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찍어준 건데, 그날 갑자기 이제 막 선선해지기 시작한 날씨였어.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커피를 마시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는군. 확인해 볼까? 맞아, 맞아. 요 사진. 이렇게 찍었던 날이야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나는 멀티가 진짜 안 되는 사람이거든? 그래서 촬영장에 가면은 내가 시간이 없더라고. 항상 이 일을 끝내고 나면 그 스케줄과 함께 내 얼굴도 끝나 있는 거야. 그래서 항상 비하인드 컷을 못 찍는데 오늘 옷 갈아입기 전에 이렇게 대기실도 예쁘게 꾸며주셨거든요. 아, 그랬거든? 기념 셀카를 찍고 가겠어. 내가 몰랐는데 굉장히 오래 했더라고.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착을 입었는데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건 한복을 입은 날이 있었어. 그날이 마음에 들어서 기억에 남는 걸 거야, 그지? 그리고 얼마 전에 교복을 입었어. 그날은 뭔가 컨디션이 좋았어. 요날이야. 요날도 기억이 나고. 아, 그리고 처음으로 중단발로 청자켓에 아마 청바지를 입은 날이 있을 거야. 그날은 뭔가 평소랑 느낌이 달라서 좋았던 것 같아. 하나만 찍어야 되는 거지. 근데 사실 이것도 남이 찍어준 거거든? 실장님이 찍어주신 거니까. 나는 다 좋지만. 그래도 동생이 찍어준 남직사를 선택해볼게. 거의 모든 사진에 동생이 찍었거든. 지금 되게 귀찮아하긴 하는데, 그래도 너무 고마워. 잘 찍는 것 같아, 동생. 친하지? 동생이랑 얼굴을 못본 지가 꽤 됐었는데, 그래도 거의 휴가는 동생이랑 보내는 것 같아. 내가 원래 집순이 스타일이어가지고, 잘안 나가는데, 이제 주말에 나간 김에 동생이랑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거지. 토요일이 제일 좋아. 어, 맞아. 겨울과 딱 맞는 그런 향수를 찾았어. 바로 이 친구인데, 어디서 맡아봤지? 한 향이 나거든? 근데 맡을수록 과자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포근한 느낌을 주는 향수야. 내가 고민하고 있었거든, 이게 무슨 향인지? 근데 아까 직원분이 와서 슬쩍 알려주셨어. 아마 오사츠의 향기일 거라고. 진짜 오사츠의 향기가 나. 이건 고구마를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포근한 향을 가지고 있는 향수야. 한번 써봐. 아니, 무슨 일이야, 이거. 이거 두께 봐. 와, 여기서 다섯 명 어떻게 고르지? 일단 후루룩 골라볼게. 이지165님. 민. 민주 웜픽 향수. 느낌표, 느낌표, 느낌표. 주. 주라, 주라. 네개 주라. 그래, 너 가져. 하나 보내줄게. 오호. 민, 민주야, 나는 평소에 주로 네 생각을 제일 많이 해. 정말 이 향수와 어울리는 달달함을 가졌구나. 고마워. 그리고 그 칭찬 딜레이 와중에 엄청난 걸 발견했어. 민, 민머리, 주호미. 누구냐? 향수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달달한 걸 읽어볼게. 민주야. 주말에 언니랑 놀러 갈 시간 있어? 있습니다. 체크.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죠? 이거 어떡하지? 솔직히 그냥 넘기기 죄송하다. 이거 진짜 타자 치시면서 손가락 아프셨을 것 같거든요? 말해줄게. 민. 민주야. 느낌표. 주. 미안하다.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. 김민주 미모 수준 레알 실화냐? 진. 여기까지만 읽을게. 고마워. 손가락 고생했어. 이거는 내가 꼭 읽어볼게. 고마워. 내 피드는 오늘 뷰티풀에 왔으니까 뷰티풀로 가자. 해시태그 뷰티풀. 자, 그럼 인스타는 여기까지 보고 내 사진 잘 봤어?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. 향수도 보내줄 테니까 잘 쓰고 우리 다음에 또 보자. 오늘도 고마워.